에단의 시대를 보면은 1층에 전체가 나오고, 아니 1층에 기사생, 2층에 난관극, 3층에 끌려 아니 몸통 박치기 이렇게 나온다. 흘려보내기도 잡을 수 있고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죠. 아예 뭐함? 뭐함? 희귀염을 하면은 저거 나오겠네. 해시계. 여기 보상으로 완타 받았었죠. 강화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갈까?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초반에 압축한다고 깝치면은 턱벌레한테 개도 까맞음. 난관 회생 진화 다 있어도 야이씨. 이거 죽겠는데. 40방어가 있으면 뭐함. 무적도 돌다 보면 나오지. 이도류, PP, 철판. 여기서 저거 나오나? 모래시계. 근데 진짜 죽겠는데. 괜히 뒤졌나? 무돌이라도 넣을까? 고민되네. 여기서 빨간만 나오지. 라가블린이구나.
에? 과로수는 초밥 먹을 때, 쌀밥 먹을 때, 쌈밥 뭐야? 먹을 때, 짬밥 먹을 때, 집밥 먹을 때, 초밥 먹을 때, 쉰밥 먹을 때, 콩밥 먹을 때, 흰밥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반찬이요. 초밥 먹을 때, 쉰밥 먹을 때. 이거 자고 옆에. 신밥은 안 먹어도 돼. 초밥 먹을 때. 무감각은 없는 시대. 그래도 어둠의 폭 그 발이 무적이면은 깨지 않을까요? 아까 상점에서 참호를 내가 잘못 봤나? 뭐 나 징끈 강호 안 했어? 잤구나. 뭐 자긴 자야지. 응, 면역. 간만에 눕습니다. 니묘붐은 다시 온다. 니묘붐은 온다. 아주 커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크리트. 몸풀기 철파 위압. 이거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음? 잘까? 57 체력 찍고 난관의 생본방 이게 안 잡히면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도류 본방이라도 할까? 진짜 이거 실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이? 요널드 펌님 감사합니다. 쿨도네. 실수로 쿨도네. 역시 적폐 캐릭터. 나 생각인데 씨. 잠깐만요. 생각 멸시. 진저 멸시. 나 처음에 슬더스 영문판 할 때 진저 똑바로 못 읽었는데 무적 빙어인 줄. 뭐 집어야 되지 이거? 아까 돈 900원 모은 900원 모았던 게 생각나니까 이게 외형질 집기가 꺼려지네. 아까는 이쪽으로 들어갔었나? 이쪽으로 들어갔었나?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잡고 이렇게 갔었지. 2층 이벤트가 뭐 나왔더라? 아, 요정 나왔었지, 저기서. 일단 이렇게 가볼까? 아까 갔던 길로. 아우씨. 이런. 핸드 잘 잡혔으면 잡았을 건데. 징끈적어 언제 강화하지? 확실히 스네코가 좋아. 스네코의 눈. 네눈 쩔더라. 아, 저거 언제 나오지, 저거? 저거 전투 체면 언제 나오지? 졸라 급한데 안 나오네. 첫 턴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난관집느라고. 야, 이 이벤트 아까 나왔었어? 이벤트 바뀌었네. 아닌가, 아까도 나왔었나? 그러면 옆으로 빠져야겠네, 이쪽으로. 난 뭔가 좀 꼬인다. 아이 참. 염주 때문인가? 징끈적어 한번 강화 못했다고 지금 날 얼마나 괴롭히는 거지? 징끈색. 징끈 필요 없어. 불조약으로 징끈을 세운다.
뱀식물 27대. 그 식물 잡죠. 아, 몸박 하나 더 나왔네. 넣는 게 훨씬 낫겠지. 아, 진짜 한 칸 한 칸 한 칸 힘드네. 포션 하나 살까? 아이씨. 방금 난관 회생까지 다 걸걸 그랬나? 그랬어야 했구만. 현돌 칼치 너무 무섭다. 진짜 개싫어. 야, 이번에 이러면 강타가 안 나오네. 너무 힘들다. 저거 전투체면 왜 안 나오지? 킹시병 넣어가지고 불조약 쓸까? 아니 전투 체면이 안 나오냐? 전투 체면이 나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아하, 돌봤다. 카카 너무 세다. 어, 카카. 징끈색 까까. 그래도 보스전은 타격 다 태우고 불조약 돌리면 할만하긴 할 듯. 다리가 이거 잡고 나서 나오나? 아예 누가 이도류 가져간다. 잠만.
옆에 거 잡는 게 나은가? 이 노류도 태워도 되지. 아이씨, 도움이 안 돼요. 난관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재물, 다리, 기타 등등 산막에서 달아옴. 드리퍼? 룬큐브? 도코? 도코 집을까 그냥? 쫄보 꼬리? 쫄보 색 마냥? 코스트 챙깁시다. 재물이 어디서 나오더라? 뭐야? 아니 근데 전체 왜 안 나와? 아니 전체만 있어서도 아 진짜 전체만 있어도 훨씬 나은데. 이거 진짜 전출 때문임. 리얼로. 그걸 믿었음. 드롭킥. 타클레스. 진짜 넘치는 게 카드인데 하필 수비를 각오하네. 3겜 인정 어인정. 탑클래스인데 서비스가 개판이구만. 근데 이거 칼지녀 못 잡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심장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뭐 파워 포션에서 뭐 괜찮은 거 나오나? 아 뭐 시드 보정인데 뭐 안 만날 수가 없는데. 진짜 카드 선택에 따라 게임이 이렇게 바뀌네.
징그러질걸. 징끈 저거 언제 강화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지?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나? 아닌가? 어우 끔찍해. 어흑 발칵. 그 시비 면체. 징끈 좀 제발 강화할까?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투 체면 왜 안 나오지? 아까 두 장 들고 두 장 짚고 스네코 돌렸는데? 1막에서 두 장 집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징끈? 다리? 진짜 전투 세면 안 나와서 개고생하네. 아이 어지러운 고만 너 자식들아. 지질래? 재물도 두 장 나오지 않았었나? 저 스네코 때문에 걸렸던 것 같은데. 창방에서 한 장 나오고 그 전에 한 장 나온 거 걸렸던 것 같은데. 병불꽃 걸은 건 좋네. 아까 했던 시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친 핸드. 와.
뭐야 이거? 외로 과도 자는 살 잡네. 재물이 여기서 나오는데 돈이 없네. 그래도 이거는 재물 사는 게 맞겠지. 아까 여기 올 때 800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하하. 이런 미래는 펜타그래프도 못 샀다. 유물 많이 못 뽑아서. 이거 무감각도 없는 시인데. 야, 미친, 진짜. 개반대. 어포넌트 왜 안 나왔지? 전투 최면만 잘 나왔어도. 진짜 편안하게 올라왔을 텐데. 아, 드로 하나 생기니까 이렇게 세져서 너. 회생을 뽑고 무적을 뺄 수 있을까? 어리석은 노턴이죠.
진짜 재물 하나 나오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 봐. 재물 방패. 근데 이거 창방 어떡하냐? 이거 방어도 쌓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방어도도 못 챙길 거고. 진화는 여기서 주긴 주네. 아, 이거 민첩 포션도 못 사네. 근데 진화는 일단 필수라서 아닌가 민포 제외하고 아 뭐야 이거 아 뭐냐고 This is 섬탑 고래님 한놈더 내려갑니다. 죽었죠? 이거 좀 드로우가 심한데. 아 이게 시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신선한데. 이게 완타를 했었어야 하는 완타 시대였어? 완타의 중요성이 여기서? 아니 저 턴에 무적 두개 답하시는 거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다시도 안 되지 않나? 폐가 이미 마테이가 갔는데? 무적 안 써도 다시 못 뽑는데요. 마지막에 한장 뽑을 때 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응수비야. 발이도 못 써줘.
뭐 어떻게 안 됐어? 누가 이렇게 했는가? 완타야말로 진정한 답이 없음을.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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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답은 완타였습니다. 아니, 이게 전투 세면이 끝까지 안 나오네. 아까, 만성 드로우 부족에. 아니, 아까 어퍼도 나오고 전체도 나와가지고, 무난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해보니까, 전체도 어퍼도 안 나오네. 아까 두 장이었죠?